실외성 공연을 위한 밴드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공연하고 싶어가지고 멤버들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그 공연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공연 좀 더 할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노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두 곡 녹음해가지고 공연장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다섯 곡 담긴 EP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팀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Bulldog Mansion achieved critical and commercial success with their first album, Funk. However, the band announced their tentative disbandment in 2004. 그때 뭐 특별히 뭐 밴드 멤버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한동안 계속 같이 하나라는 이름으로 불독 멘션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개인 활동도 좀 해보자 라는 게 시작이었는데 그러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개인 활동만 하게 됐던 거죠. 네. 애들 가르치는 거 약간 뭐 학원 하고 뭐 저거 하다가 저는 이제 학교까지 흘러가갖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그동안 했었어요. 꽤 매력적이었어요.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막 이제 출퇴근하고 이렇게 예.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넥타이 메고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날라리 선생님이었어요. 수업 시간에서 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로 활동을 했는데 참 허전하더라고요. 방송국을 가더라도 어디 공연장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멤버들하고 같이 있으면 뭐 수다 떨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장난치는데 혼자서 촉하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실히 음악을 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하려면 밴드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게 진짜 최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라디오에서 종종 나오거나 뭐 지나가면서 음악들 저희 했던 음악들 나오면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날 수 없죠. 예, 그럴 때 그랬었고 그게 뭐 재결합에까지 이어진 거죠. 뭐. 예. Then in 2009, Bulldog Mansion gave a surprise reunion performance at the Grand Mint Festival. With it as the momentum the band desperately needed, the second chapter of Bulldog Mansion began. Fans said that Ian Char shed tears during the performance. 관객들이 그때 뭐 수천 명이 계셨는데 울지 마 이게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함정 소리를 막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공연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했었는데 그게 메이크업 이제 제가 땀이 많거든요. 공연 자료 화면 보시면 땀 흐르는 하면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따끔따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닦아낸 거였는데 팬들이 그렇게 오해, 뭐 행복한 오해인 거죠. 울었다고 해야겠어 앞으로는. 아니거든?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연주를 같이 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공백이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 9년 전 세월로 혹은 14년 전 세월로 확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진짜 희한한 경험이다, 특별한 경험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예. 그 노래를 9년 만에 딱 만났을 때 처음 연주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I'm not afraid to die.
조금 더 가까이 내.